제가 지금 영님이 아버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시큰둥? 아니야 아직 그런 상황이시라. 그래서 누군가에게 중요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 제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오 진짜로? 먼 길 감사합니다. 형님. 원혁이한테 제가 궁금한 게 그 처음에 이제 아버님이 반대를 하셨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그게 좀 두렵기도 하고 심각할 때 저는 형님 사실은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. 진짜? 그 난 제일 중요한 게 형님께서 노력을 어떻게 무조건 결혼하실 수 있는 방법. 그렇지 그게 궁금한 거지 우리 저의 공략법은 진짜 제일 궁금해요. 넌 장모님을 공략하세요. 장모님을 공략하세요. 맞아. 갔다 올게요. 이번에 후원 회장님도 같이 가시니까 좋은 주말에 한번 어떻게 해요? 살짝 한번 시도를 해서 웃는 것까지 목표로 잡고. 진짜 큰 목표였네 이거. 지금 새벽 5시가 이유가 있었네. 중요한 안건이 있어요. 밥 먹으면서. 제일 중요한 거. 어떻게 어머님을 처음 만날 것인가. 사이가 되면 집중이 좋아할 때 사이가 되신 적 있어요? 없지. 배우을 집 앞에 데려다 줬는데 어머니 자연스럽게 줬네요. 그렇죠. 그 영님 그 뒤에 부모님이 아파트예요? 응. 아파트? 베란다 있어요? 베란다에서 정도로 인사? 멀리서는.